from my given disaster. Speed away from the holy mind. Pride, I swear I never thought it would matter. If I'm gone by now, all my weakness keep on linger, linger on. On repeat like it will be my favorite song. Oh, I know I should be moving, moving on. But you got me good, you got me good. I keep on driving till it bends, still it feels like I pretend. Keep on driving and driving along the road to end. As my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백석동에서 소네이를 운영하고 있는 피오떼 시니어 에듀케이터 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피오떼 브러쉬 5가지를 활용해서 간단한 아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러쉬는 가지고 계시지만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브러쉬를 활용한 아트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브러쉬를 관리하는 꿀팁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트는 B1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한 마블 아트인데요. 롱스퀘어 브러쉬는 컬러링이나 오버레이, 넓은 면적의 체크를 그리거나 그라데이션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브러쉬 모가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도 쉬워서 여러 방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 보여드릴 아트는 이 아트인데요. 롱스퀘어 브러쉬와 마블 아트가 만나 몽환적이지만 간단하면서도 쉬운 아트입니다. 그럼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한 밀키웨이 아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트에 사용할 컬러와 글리터는 NU08 마룬핏센트, T501 오트밀 샌드, CL31 골드 플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오트밀 샌드 컬러를 이용해서 원콧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트밀 샌드 같은 경우는 컬러 안에 자잘한 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아트 배경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블에 들어갈 마룬핏센트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트밀 샌드를 한 번 더 올려줄 건데요. 이때는 큐어하지 않고 오트밀 샌드와 마룬 핏센트 컬러가 자연스럽게 마블될 수 있도록 이 위에 마블을 그려줄 겁니다. 롱스퀘어 브러쉬에 컬러를 먼저 먹여주시고요. 구도는 이것처럼 Y자 구도 또는 S자 구도 또는 사선 구도로 하시는 게 가장 예쁜데요. 저는 이번에 Y자 구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컬러를 먹이신 다음에 컬러를 떠서 원하는 구도 시작점에 먼저 컬러를 올려두고요. 브러쉬를 흔들어 가면서 오트밀 샌드와 겹쳐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키친타월에 브러쉬 한 번씩 닦아가면서 오트밀 샌드 결과 마룬 핏센트 결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진하다 싶으시면 오트밀 샌드 컬러를 그대로 끌고 와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너무 번진 부분이 있다 하시면 브러쉬로 살짝살짝씩 밀어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내가 원하는 마블이 표현이 됐다면 큐어 해주시면 됩니다.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블 아트는 끝이 났지만 조금 더 은은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골드 플레이크 글리터를 마블 위에 소량씩만 얹어주겠습니다. 이때 컬러가 조금 진한 부분에 위주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이대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리터까지 올려주었으면 마지막으로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단차를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버레이 한번 해주시고요. 이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레이까지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어딕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한 간단한 뉘앙스 마블 아트 밀키웨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브러쉬는 C1 미니 오벌 브러쉬입니다. 제가 피오떼 브러쉬 중에서 가장 애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 하나로 마블 아트, 체크, 구름, 달, 꽃잎 아트가 가능하고 아트 하다가 수정할 때도 이 브러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미니 오벌 브러쉬를 활용해 보여드릴 아트는 오렌지 코튼 아트인데요. 새벽녘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든 걸 보고 만든 아트입니다. 제가 이 미니 오벌 브러쉬로 배경 마블이며 구름 아트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한데요. 그럼 오렌지 코튼 아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트에 사용할 컬러는 세 가지인데요. 릴리 화이트, 스탠다드 화이트, 무드 시나몬 이렇게 세 컬러입니다. 먼저 팔레트에 릴리 화이트를 제외한 두 컬러를 모두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덜어주었고요. 저는 릴리 화이트를 이용해서 배경을 해줄 건데 릴리 화이트를 원코트하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블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릴리 화이트 원코트 해주고요. 미니 오벌 브러쉬에 무드 시나몬 컬러를 먹여주시고 릴리 화이트와 믹스될 수 있게끔 그냥 토닥토닥 두들겨 가면서 올려줄 거예요. 이때 결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원하는 구도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큐어하겠습니다. 이제 투콧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위에 똑같은 방법으로 릴리 화이트 원콧 해주고 이번에는 아까 올렸던 컬러와 교차되는 부분에 무드 시나몬 컬러 똑같이 먹여주시고요. 반대 방향에 올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겹쳐지는 부분은 진해지고 겹쳐지지 않았던 부분은 연하고 또 화이트가 보일 수 있게끔 음영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친타월에 중간중간 컬러 닦아가면서 조금 더 음영이 필요한 부분에만 컬러를 올려줄게요.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탕 마블 컬러는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구름을 그리기 전에 저는 한 번에 오버레이를 진행을 할 거라서 은은한 반짝임을 더할 글리터를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글리터는 CL15 윙클 골드, CL26 디아몬드 글리터 두 가지인데요. 윙클 골드는 골드인데도 홀로그램 빛이 더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글리터이고 디아몬드 글리터는 푸른빛이 도는 글리터라 두 글리터를 믹스했을 때 화려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이때 비율은 골드 1, 디아몬드 3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믹스된 글리터를 어떤 배경에 까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게 됩니다. 제 손에 올린 거는 릴리 화이트를 원코트한 상태로 올린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릴리 화이트를 얹고 그 위에 글리터를 올린 뒤에 무광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러면 은은한 자개 느낌도 나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윙클 골드 소량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많이 덜어두지 않고 조금만 덜어두겠습니다. 이 정도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글리터를 섞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니 오벌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믹스해 주시고 포인트 될 부분에 글리터를 눌러서 소량만 얹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술할 때 좀 시간 단축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때 가지고 계시는 글리터를 이용해서 글리터 위에 한 번에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구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에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젤 잔여물이 남아있거나 글리터가 브러쉬에 남아있게 되면 브러쉬 모가 벌어지고 굳어서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젤 스타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젤 스타터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이지만 잘 닦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브러쉬의 잔여물 또한 깨끗하게 잘 닦여주는 젤 스타터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세척할 때 이렇게 스펀지를 깔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브러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주기만 해도 글리터는 벌써 잘 닦였죠. 그리고 아까 큐어하고 나온 아트 위에 구름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레이 하고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름을 그려줄 건데요. 라인을 그릴 거라면 미경화를 닦고 진행하시면 되지만 저는 구름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미경화 제거 없이 이 위에 그대로 구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화이트에 이렇게 젤 스타터를 먹여서 수채 워막을 하듯이 구름을 올려줄 건데요. 젤 스타터를 소량씩 섞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 올렸을 때 너무 묽다 싶으면 젤 스타터에 스탠다드 화이트를 조금 더 섞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구름은 가운데 부분은 좀 높게 그리고요.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쪽도 반 잘린 구름 그려주고요. 구름의 위치는 지그재그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구름의 구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었으면 젤 스타터로 브러쉬 한번 닦고 젤 스타터만 이용해서 밑에 부분을 터치해서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돼요. 이때 젤 스타터는 너무 많이 묻히지 않고 소량만 묻혀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밑에 구름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가 아트에 좀 디테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미 글리터를 올리면서 슬림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버레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딕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니 오벌 브러쉬를 활용한 간단한 오렌지 코튼 구름 아트 마블이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트는 D1 숏 오빌리크를 이용한 대리석 아트인데요. 이 숏 오빌리크는 사선 모양의 브러쉬로 미니 오벌 브러쉬와 비교를 했을 때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미니 오벌 브러쉬처럼 체크 아트 할 때나 플라워 아트 수정할 때 사용이 가능하고 로딩 기법으로 컬러를 풀어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숏 오빌리크 브러쉬로 로딩 기법을 활용한 대리석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컬러는 CP02 크림 화이트, VT01 세이지 그린, ST02 스탠다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할 거고요. 먼저 크림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원콧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콧을 하고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세이지 그린 컬러를 이용해서 마블을 표현을 해줄 건데요. 컬러를 떠서 내장 브러쉬로 그냥 톡톡 두들겨 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키친타월에 내장 브러쉬에 묻은 컬러 조금씩 묻혀가면서 어느 정도 마블이 표현됐으면 큐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큐어하고 나왔으면 같은 방법으로 투콧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크림 화이트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신 다음에 세이지 그린 컬러를 이용해서 아까 올린 부분보다 살짝 옆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되면서 조금 더 진하게 표현될 수 있게끔 투콧까지 큐어하고 나왔으면 이번에는 CL03 플레이 위드미 글리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 소량씩만 톡톡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얹고 큐어하겠습니다. 이제 글리터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석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사용할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 덜어주고요. 로딩 기법으로 브러쉬를 풀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때 슬림 빌더 젤도 같이 팔레트에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숏 오빌리크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슬림 빌더 젤 한번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만 화이트를 떠서 팔레트에 먹여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미경화는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위에 그대로 아까 올렸던 컬러 옆부분에 브러쉬를 흔들흔들 흔들어 가면서 이때 브러쉬에 화이트가 부족하면 조금 더 찍어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떤 부분은 얇고 어떤 부분은 두껍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인을 그었으면 이번에는 반대쪽 부분에 너무 컬러랑 겹쳐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컬러 옆에 아까 크림 화이트 깔았던 부분으로 라인을 그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1차로 라인을 그어주었으면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은한 깊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슬림 빌더 젤을 오버레이하고 그 위에 대리석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큐어하고 나왔으면 이때는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라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가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이쪽에도 한 번 더 그어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한 번 그리는 거랑 슬림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올리는 거랑은 깊이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석 아트 하실 때는 슬림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이대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대리석의 아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금이 올라가야 가장 영롱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드 플레이크를 이용해서 아까 글리터 올렸던 부분 외에 살짝씩 터치해서 소량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큐어하고 나왔으면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미 대리석 아트를 하면서 여러 차례 슬림 빌더 젤로 오버레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오버레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톰하게 오버레이 하듯이 어딕션 탑젤로 마무리 해주시면 아트는 끝이 납니다. 이대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숏 오빌리크를 이용한 푸른 은하수 마블 아트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피오테 브러쉬 5가지를 활용해 보여드린 아트 어떠셨나요? 브러쉬 종류에 따라 이렇게나 다양한 아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잠자고 있는 브러쉬를 꺼내 여러 아트에 접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아트나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